Faza. Hello,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, 자, 흑산도 홍어. 에이. 이 흑산동은 제가 기존에 그 해창 막걸리를 먹으면서 어딘지 그 사장님 업체가 어딘지 말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. 생선톡톡. 홍어는 이 스루스트리밍처럼 처음에 딱 오픈했을 때 바로 그 냄새를 딱 맡아줘야 돼요. 오, 야, 비닐 뜯자마자 지금 냄새가. 아, 아름답습니다. 아, 흑산도 산만 따로 이제 500g 이렇게도 판매를 하고, 뭐 국내산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. 혹시나 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정보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매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협찬 광고 시 미리 언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직접 자비로 구매 후 제작하는 영상임을 항상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홍어와 먹을 술 블루 블루 블루. 이것은 잡사가 좋아하는 것이요. 트렌드 블루. 기가 막힙니다. 이게 또 이 양주가 굉장히 또 홍어도 또 잘 어울립니다. 예. 아, 잡사 어머니의 사랑에 담긴 묵은지와 돼지고기와 함께 삶은 이 맛있는 흑산도 홍어. 어우야. 아우야, 이제 훌륭하게 세팅이 아주 완성이 됐습니다. 블루 뒤 여기를 쓱 올렸다 하고, 아우. 아, 이 오크통에서 숙성 잘 된 이 위스키의 향, 아우, 자, 죽여줍니다. 자, 먼저, 가장 먼저 이 홍어 볼살,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? 죽이거든요? 요거, 아. 쏴쏴. 아, 진짜 제가 블루를 굉장히 좋아해요. 조니 워커 블루.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싹 들어가서 입끝 향에는 살짝 이 곡물을 딱 이렇게 좀 삼켰을 때 나는 그 향 있죠. 그게 탁 타고 올라오면서 가슴으로 살짝 가면서 은은하게 화하게 살짝 퍼져요. 아. 기가 막힙니다. 어우야. 어우. 야, 제대로. 진짜 제대로 잘 삭았다. 야, 상온에, 이 강숙성을 상온에 한 2, 3일 정도 딱 놓으면은, 아, 처음 먹었을 때 그 향이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. 그 톡톡 쏘면서 좀 매끈한 쿰쿰한 향이 막 처음에 흡수했다가 뒤로 점점점 사그라지는 느낌. 요거를 저온 숙성을 시켜가지고 막 빼낸 거는 처음엔 쿰쿰한 향이 안 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점점 올라오거든요. 이게 상온에 동보하고 저온 숙성으로 막 뺀 거하고는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아. 이거야, 이거. 딱 삼킨 뒤에 이 홍어 향이랑 딱 목이 남아있을 때 공기를 막 머금고 코로 푹 내뿜으면은 아, 이 남아있는 홍어 잔 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또 잘 즐길 수 있어요.
야, 삼합. 야, 묵은지랑. 와, 삼합에 고소한 돼지고기하고 얼큰하면서 쿰쿰한 이 홍어 그리고 이 시원한 이 묵은지가 딱 만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하모니를 또 내고, 요거는 이제 홍어만 드시기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으로 좀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설명할 거 웬만큼 다 했으니까 자, 맛있게 먹는 모습 위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쏴서. 와우. 아, 오늘 이 돼지고기가 굉장히 또 고소하면서, 아, 굉장히 또 맛이 좋네. 이 맛이 좋은 이유는 제가 삶아서. 제 생각보다 고기 좀 잘 삶습니다. 제가 굽는 거 잘 못하지만, 삶는 고기는 또 잘해요. 아, 싸다. 아, 코. 와, 요 코가 오늘 거는 유독 질긴데, 아, 이거 너무 좋다. 껌 씹듯이 오래 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나 홍어 막 풍선껌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진짜, 아, 나 같은 사람한테 진짜 초대박인데. 이 삭힌 생선 이게 뭐라고, 아, 그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네요. 아. 아. 아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. 배추 뿌리. 예. 김치 배추 뿌리. 아, 아삭함이 진짜 좋습니다. 아. 요거는 김장할 때 김치 사이에 이렇게 무 하나씩 넣어놓거든요. 이거 진짜 시원하고 기가 막히거든요. 같이 익으면. 아, 아,
여기도 사자. 조니어코 블루의 무석박지라니. 와우. 확실히 뭐 국내산 훌륭하고 한데 흑산도산을 찾는 이유는 삭혔어도 남아있는 굉장히 차진 좋은 식감. 이 홍어랑 아름다운 이 무김치만 한 입 딱 할 건데 오늘 또 술이 사라지는 마술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쉽겠죠. 그래서 조니 워커가 사라지는 마술. 항상 말씀드리지만 술이 사라지는 마술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보시는 거로만 만족하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요만큼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쏴서 아우, 가슴 쫙 타고 내려간다, 아주 그냥. 어우, 야. 와, 두 점. 무김치 올리고, 돼지고기도 한 점. 이건 다시 또 코. 이게 막 해체한 홍어의 코는요 이거보다 좀 더 도톰하면서 안에 이제 수분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질기지가 않아요. 부피가 좀 더 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삭하게 좀 잘 씹히는 정도인데 야 저는 근데 이 삭힌 코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이제 치아나 이제 턱힘이 또 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 이게 진짜 그 살짝 질겨진 껌을 씹는 것처럼 씹으면서 씹을수록 이제 다 홍어 향은 입안으로 조금씩 딱 들어가면서 아 이거 굉장히 훌륭합니다. 아 이 홍어코 마지막 남은 한 점.
오른쪽 다섯 번. 왼쪽 열 번. 다시. 다시 오른쪽 20번. 다시 이쪽 20번. 아. 그다음 좌우로 왔다 갔다. 아. 진짜 미친 생각이지만, 홍어맛 풍선껌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은 삽니다. 야. 물론 뭐 저 때문에 홍어를 못 드셔보시다가 제가 맛있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도전하셨다가 생각했던 맛, 상상했던 맛이 아니라서 실패하셨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홍기꾼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. 근데 매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홍어를 무슨 제가 잘 먹는다, 나는 여러분들보다 홍어를 잘 먹어, 이게 아니라 진짜 이 홍어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진짜 엄청 훌륭한 그 음식이거든요. 야,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풍미를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경험해보시면 좀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또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, 이 홍어라는 게.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. 홍기꾼이라는 그 타이틀, 이 별명 좀 한 번씩 억울합니다. 이 먹다 보면 익숙해지면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즐기시는 건데. 아. 아, 그리고 요거 살짝 키조개 관자처럼 생긴 이거 홍어 볼살, 머리인 쪽 해체라면 구섬치 쪽 근처에 도톰한 살 두 덩어리 정도가 나와요. 이게 이제 볼살인데, 이게 살이 그 진짜 뼈 안 씹히고 살이 통으로 딱 씹히는 그 쫀득하면서 추잉하면서 진짜 이게 씹히는 맛이 굉장히 일품인 또 그 특수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. 탱글 쫄깃 입안 꽉 채워주면서. 이 살이 씹히는 이 촉감 이런 것도 굉장히 입안은 굉장히 만족시켜주는 이 볼살. 쏴서. 오늘 또 여전히 먹다 보니까 돼지고기보다 홍어가 먼저 떨어지네, 저는. 사막으로 또 왔니? 한번 한 입. 자, 이제 홍어는 다 먹었고, 근데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제 돼지고기 이만큼 남았고 김치가 이렇게 남았잖아요. 김치 묵은지, 잘 숙성된 묵은지, 여기 이쪽 그 뿌리 가까운 이쪽 부분 있죠. 예. 요 배추김치에
요거를 안주로 할 만한 굉장히 좋은 술이 있습니다. 아,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맥주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사사? 아 진짜 혹시나 이것도 사기치네 억지네 하시는 분들 진짜 드셔보세요. 와 진짜 깔끔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. 시원한 맥주에 요 김치 묵은지 이 그 아랫부분 잎사귀 느낌이 강한 이 부드러운 이 부분 말고 아삭한 식감 살아있는 이 아랫부분 네. 요 부분이 훨씬 맛있어요. 맥주 먹기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.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아 소랑 사장님들 오늘도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. 역시 홍어. 아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. 네. 아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